네. 보여드릴게요. 모발에 전신을 그냥 샤워하실 때 얘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더운데 어디 사우나 가서 어디 몸을 지지고 어디 담궈. 그냥 물로 네. 샤워하실 때 쭉 짜는 건데 발 뒤꿈치 일단 보여드릴게요. 발 뒤꿈치만 지금 에어컨 바람이 여 스튜디오 좀 강해요. 그러니까 건조해 더. 네. 관리 안 하시면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샌들을 신었을 때 되게 민망해. 오. 정말 민망해. 로션 바르고 막. 맞아요. 풀로 해주세요. 쭉 짜가지고 발. 네. 버퍼로 밀고 막 물에 굴려서 자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풀로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써보신 분들이 이번 풀로가 정말 진하면서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갱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해서 네. 피부 속의 노폐물까지 사실 여름철에 땀 많이 나고 냄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물로만 샤워해도 끈적끈적 냄새 나고 노폐물 쌓여 있고 그렇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좋다. 풀로로 시원하게. 근데 이거 뭐예요? 브러쉬로 아주 시원하게. 어머, 아, 요거 좋다. 요거 좋다. 두껍게 각질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브러쉬로 집중 관리 너무 좋을 것 같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각질들, 노폐물들 네. 8살 제 딸내미가 엄마 나 브러쉬를 하고 싶어요. 네가 브러쉬 맛을 아니? 지가 요 발 뒤꿈치 하고 싶다는 거야. 시원하다고 막 이러잖아요. 어, 진짜 어머나, 간질간질한 요 느낌이 세상에. 좋거든요. 자, 좋아요. 네. 요즘에 진짜로 왜 샌들 신고 높은 뮬 같은 거 신으면 그렇죠. 알 같은 거 아주 땡땡하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러는데 저는 스크럽하면서 피부결도 만지고 알까지 시원하게 세상에. 다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훨씬 미끈해 보이더라고요. 오, 맞아요. 아니 물 지금 흘러가는 이렇게. 느낌 보시면 진짜 매끄럽게 쭈르르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온천수 같이. 마치 진짜 아, 온천에서 진짜 온천수. 정말 윤기나게 온천하고 나온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고 이중으로 더블 케어하고 안팎으로 때. 지금 스크럽 관리 다 된 거예요. 아, 자, 지금 다 씻었거든요. 저는 팔하고 등까지 다 하는데 이제 방송이니까 수리머니가 다리랑 발 뒤꿈치에는 각질만 보여주세요. 혈색 보세요. 피부톤 보시고. 같은 사람 다리인데 혈액 개선이 되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톤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뒤꿈치 보시면 야들야들야들 말랑말랑말랑 이런 느낌. 야들야들 말랑말랑 그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불리지 않아도 되고 뭔가 강하게 자극을 준 것도 아니고 풀로로 짜가지고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되는 건데 네. 몸 그리고 전신이 나서 종아리 보시면 진짜 요렇게 나란히 보여드릴게. 나란히 보여드릴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감독님 들어와 주세요. 네.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하나도 안 발랐죠? 맞아요. 포도 껍질가루 플러스 여기 100% 프랑스산의 포도씨가루가 더해져서 이게 굵은 미세한 각질까지 다 안팎으로 각질 관리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실크 윤기 성분, 탄력 업그레이드 성분, 보습 성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오일을 바르거나 로션을 바를 게 아니라 속부터 가득 채워지는 그 윤기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뭐 안 발랐어 이렇게. 수리머니가 지금 피지필름으로 닦아냈는데 이거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안 묻더라고요. 그쵸. 네. 피부 겉은 보송보송. 피부 좋지 않다는 나쁜 것들 레이가 14가지를 빼버렸어요. 착한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제품. 네. 정말 명품 스크럽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